네, 안녕하세요. 정혜원입니다. 넥센 세인트나인 마스터즈를 맞아 아마추어 분들께 아이언샷 할 때 좋은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첫 번째로 제가 제일 중요히 여기는 것은 리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리듬 하실 때 흔히 아마추어 분들은 생각을 안 하고 샷을 하실 경우가 많은데 연습장에서 항상 원, 투 또는 하나, 둘 이런 리듬을 생각을 하시면서 계속 염두에 두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필드에 나가셨을 때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또 두 번째 팁을 알려드리고자 하면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땅이랑 제 몸이 이제 수평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백스윙 들 때 또는 임팩트 때 피니쉬 때 항상 유지를 하면서 스윙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백스윙을 드실 때 몸이 든다던가 아니면 몸이 떨어지신다든가 이러면서 스윙을 하셔서 미스샷을 치실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. 그러기 때문에 항상 내 몸이 땅과 수평을 이룬다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샷을 하시게 되시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